꿈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거기 올림픽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. 그때 당시에 뭐 감기, 째잘한 감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일단 기분도 나쁘고, 솔직히 이런 큰 대회에서 좀 불행할 수도 하고 불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러 요새 훈련할 때도 물을 따로 먹거든요, 저희. 물? 물, 물 같은 경우. 왜냐면 뭐 혹시나 다른 선수들끼리 같은 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또 다 따고? 그런 거 좀 신경 쓰는 편이고, 최대한 이제 안 다치려고 노력하죠.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. 더 하는 거. 지난번 올림픽이 좀 아쉬운 게 많았어서 이번 올림픽 때는 이제 그런 끝나고도 후회 없게 당일날 저도 컨디션 관리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. 저번에는 좀 어떻게 잘 준비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지난번에는 이제 막 혼자 대회도 나갔어야 됐고. 그러니까 몸을 전체에 혼자 나가는 거죠, 스키. 네, 근데 올림픽도 그렇고, 올림픽 혼자도 그렇지만 이제 네. 준비 과정 시즌 처음부터 이제 월드컵이나 그런 거 다닐 때 각자 다니고 막 대표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막 따로 나가거든요. 그런 과정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 좀 안 됐다고 네. 생각하고. 저는. 항상 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타면 뭐, 다행히 제발 안 다치게 달라고 네.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다친 적은 없거든요. 그게 되게 감사하고. 그런데 저도 아무래도 점프를 하면서 넘어진 적은 되게 많아요.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아픈 적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, 어차피 계속 이걸 이겨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무섭더라도 그냥 하는 편이에요. 넘어져 봐야 터득을 하고.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넘어지니까 또 어떻게 넘어져야 하는 법도 아는 것 같아요.